부산 지역 ICT 산업 발전과 글로벌 트렌드 공유 등으로 이루어지는 2016 KICT 위크인 부산이 개최됩니다. 9월 5일부터 9일까지 백스포에서 진행됩니다. 제19회 부산국제관광전이 열립니다.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부산 원 아시아 페스티벌이 예비스타 발굴 오디션을 진행합니다. K-POP 아티스트를 꿈꾸는 이들에게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의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0월 1일 토요일에는 제1회 부산 정책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민정책 소프리에 담아주세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극 세종과학기지의 연구원과 화상통화를 하며 남극의 자연환경과 과학연구활동에 대한 궁금증도 풀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과학자로서의 진로에 대해 생각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참가자 가족이 선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바닥 그림 그리기 활동 등을 하는 박물관 물들이기가 열립니다. 해양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며 가족만의 특별한 그림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바다 생물의 종류, 생김새 등을 관찰할 수 있는 박물관 꼬물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바다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이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 해양자연사박물관이 제1회 마린스케치 대회를 개최합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박물관 전시물과 연계한 상상화 그리기 대회가 진행됩니다. 영화의 전당이 9월 예술영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9월 8일에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음 침공은 어디를, 14일에는 우디 앨런 감독의 카페 소사이어티를 상영합니다. 한국영화 아카데미 장편과정 10주년을 기념해 카파 10세전이 개최됐습니다. 카파 10세전의 부산 순회 상영은 오는 21일까지 계속됩니다. 고령 군립 가야금 연주단의 부산 순회 공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9월 20일 화요일 부산 문화회관에서 공연됩니다. 제2회 고신대학교 교회음악원 반주 전공의 정기 연주회가 공연됩니다. 오는 21일 목요일에 공연합니다. 글로리 콰이어 정기연주회도 공연합니다. 2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24일에는 토요 상설 무대 푸 브라스 콰이어가 공연합니다. 오후 4시에 부산 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아트밸리 댄스 공연 올댓 아트밸리 댄스가 9월 25일에 공연합니다. 신나는 공연을 부산예술회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진홍 전통춤 보존회 공연 부은의 발길 따라 흐르는 사향이 공연됩니다. 승무와 산조춤 등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아암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설립된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의 특별 연주회가 펼쳐집니다. 9월 25일에 공연합니다. 동화 엄지공주가 뮤지컬로 찾아옵니다. 9월 29일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엄지공주를 뮤지컬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영화 맨발의 기봉이를 무료 상영합니다. 9월 30일 오후 3시에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영 아티스트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9월 19일 월요일 금정문화회관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걸작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이 공연됩니다. 9월 20일부터 이틀간 공연한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호 목관 오중주 정기연주회 체리댄스가 공연됩니다. 플룻, 오보에 등 다양한 목관악기의 연주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아니스트 박필은의 독주회가 열립니다. 9월 24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감미로운 피아노 연주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색소포니스트 서영교의 귀국 독주회가 공연됩니다. 9월 24일 저녁 7시에 색소폰 선율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5일 저녁 7시에는 A클럽의 정기연주회가 열립니다.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합니다. 부산시가 퀴즈 이벤트 부산광역시의회는 지금을 진행합니다. 오는 7일까지 부산광역시의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맞춰주세요. 정답자 중 20명을 선정합니다.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 키움 통장 3차 신규 모집을 진행합니다. 오는 9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수돗물 시민평가단을 모집합니다. 상수도 주요 사업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9월 20일까지 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산영어방송재단이 10월 29일 제3회 BFM 부울경 어린이 동요제를 개최합니다. 1차 예선은 9월 27일까지 노래 동영상 제출을 통해 진행됩니다. 제2회 부산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이 개최됩니다. 9월 20일까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부산창조재단 이메일을 통해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테마 창업교실을 개설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모여 만드는 협동조합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집니다. 부산시 일자리종합센터에서는 맞춤형 취업상담 알선과 채용박람회 등을 지원합니다. 부산지역 구인업체 및 구직자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금정구 추석 연휴 생활쓰레기 배출에 관한 안내입니다. 추석 당일인 15일에만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품을 배출하고 14, 16, 17일에는 배출하지 않습니다. 9월 18일 일요일 일몰 후에 정상 배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지역 ICT 산업 발전과 글로벌 트렌드 공유 등으로 이루어지는 2016 KICT 위크인 부산이 개최됩니다. 9월 5일부터 9일까지 벡스코에서 진행됩니다. 제19회 부산국제관광전이 열립니다.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부산 원 아시아 페스티벌이 예비스타 발굴 오디션을 진행합니다. K-POP 아티스트를 꿈꾸는 이들에게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의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0월 1일 토요일에는 제1회 부산정책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민정책 소프리에 담아주세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극 세종과학기지의 연구원과 화상통화를 하며 남극의 자연환경과 과학연구활동에 대한 궁금증도 풀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과학자로서의 진로에 대해 생각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참가자 가족이 선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바닥 그림 그리기 활동 등을 하는 박물관 물들이기가 열립니다. 해양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며 가족만의 특별한 그림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바다 생물의 종류, 생김새 등을 관찰할 수 있는 박물관 꼬물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바다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이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이 제1회 마린스케치 대회를 개최합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박물관 전시물과 연계한 상상화 그리기 대회가 진행됩니다. 영화의 전당이 9월 예술영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9월 8일에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음 침공은 어디를, 14일에는 우디 앨런 감독의 카페 소사이어티를 상영합니다. 한국영화 아카데미 장편과정 10주년을 기념해 카파 10세전이 개최됐습니다. 카파 10세전의 부산 순회 상영은 오는 21일까지 계속됩니다. 고령 군립 가야금 연주단의 부산 순회 공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9월 20일 화요일 부산 문화회관에서 공연됩니다. 제2회 고신대학교 교회음악원 반주 전공의 정기연주회가 공연됩니다. 오는 21일 목요일에 공연합니다. 글로리 콰이어 정기연주회도 공연합니다. 2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